몰래 예. 또뭘 이렇게 들고 나와? 아, 큐레이 이렇게 몰래 먹으려고. 몰래 먹으려고? 예. 이것만 몰래 먹은 게 아니더만. 저번에 예. 진공 선생 나무 버리고, 예. 그리고 일주일 단식하라 그래 놓고, 진공 선생 그 다음날 단식하고, 대구 갔죠? 예. 대구 쪽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던데. 단식했어요. 못했는데. 못했어. 예. 그러면 이제 벌칙을 뭘 받으려합니까? 네, 단식하죠, 뭐. 그러면. 단식으로는 안 돼. 또 속일 수 있고, 너무 쉽다 그러더라, 사람들이, 진공 선생 단식은. 그 진공 선생, 내가 예. 있잖아. 그 진공 선생이 덩쿨에 버린 거 내가 주워 왔고, 예. 다른 덩쿨에 그 전에 버렸던 거, 예. 그거, 나무 해와요, 이제는. 알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잘못한 게, 내가 진공 선생 여기 가기 전에 내가 은행 주워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예. 과일 바깥치기 하려고. 예. 그거 사라졌던데, 그거 어디다 버렸는지, 순순하게 돼요. 어? 죽기 전에 순순히 돼. 아, 꿇어 앉아. 앉아요. 스님하고 같이 가서 확인시켜드릴게요. 확인시켜줄 거예요. 예. 귤이 그래도 넘어가요? 몰래. 또 들고 왔어요. 예. 이 정도는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스님? 누가 오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막 때리 먹는단 말이에요. 막그 많이 먹으면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 장기뿐만 아니고 다른 장기까지 같이 죽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면역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아직 건강하신 거거든요. 이제 이 정식을 하고 나면 우리 몸에 먹을 걸안 넣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몸 안에서 일단 자가포식을 해야 돼요. 자체 내 영양분이 먹을 걸 뭐가 있느냐 해갖고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먹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차라든지 아니면 좋은 야채나 이런 즙을 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몸에서 얼굴빛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요, 눈빛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시가 좀 나죠? 예. 눈에서 일단 가장 먼저 났고요. 아, 눈이 좀, 예. 예, 많이 필요하고. 왜냐면 여기에 가는 미세 혈관들이 있거든요. 네. 각 기관에, 그럼 여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우리가 호흡이 약해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발끝이라든지 눈, 머리, 이런 쪽에 먼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눈이 왔다는 것은 이쪽 부분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고 있다. 골골이족 주변에 이렇게 뭐가 나는 거는 면역성이 지금 제대로 균이 왔을 때 균을 대적할 수 있는 아군이 수가 많지 않다. 이렇게 그래도 다른 순환은 안 되는데 그 피부톤이나 이런 걸 아직 살아있거든. 그거 죽으면 참 위험한데. 그러니까 장기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피부톤을 보면은 뭐 바르셨어요, 혹시? 안 하는, 선크림이라도? 아니, 선크림은 아니고 일반 크림만 바르고 있어요. 그래도 피부톤까지 다 망가지진 않았으니까. 저번에는 좀 그래도 조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다른 또 의학 전문 또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지압법으로 하는 걸 이제 좀 해서 그거 하니까 이제 조금 그 낫더라고요. 소화되고 하는 거는. 좀 치환을 좀 시켰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장기가 다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등산 한다든지 농구를 한다든지 축구 막 이렇게 몸이 신체적으로 많이 쓰는 운동 많이 하는데 이제 연세 드시면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안 하거든. 근데 장기를 다쓸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이거 막 엽기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장기를 다 끌어올렸다 내렸다 하잖아요. 그래, 그런 게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호흡을 깊게 해서,
채소 재배하는 농가랑 가서 일을 도와준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 집이 그 비닐을 멀칭을 다 하고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다 썩어서 문드러졌더라고요. 그래서 고추를 다 빼낸다고 해서 가봤는데 땅이 다 돌덩이 고개미로 안 껴지더라고요. 예, 그게 그래서 깨보니까 거기에 모든 그 뭐야 복합비료라든지 꽉 들어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 똑같아요. 우리 몸도 5대원소로 이루어졌거든요. 지수압풍, 공기 이렇게. 그래서 5대원소 땅, 물, 불, 공기 이런 것들이 다 온화하게 있어야 되는데 숨이 호흡이 많이 안 된다. 음식은 잘 먹었어. 많이 막 기름지고 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탁 드셨는데 산소는 거기에 공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들이 꽉 막혀가지고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소화하는 소화길이 서로 연결이 되는 통로가 연결해서 전체를 다 뿜어서 가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려면 이제 일단 쓰레기 다 집어내고 그럼 안에 있는 깊은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첫째 쓰레기는 물이나 깨끗한 약초로도 돼요. 아주 간단하면 되는데 오래 묵힌 묵은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럼 내 거 그 전에 있었던 거 싹 드러내고 비우면 자체 내에서 이제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집에 한 달간 단식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이지 그거 다 해결을 하고 어느 정도 심했냐면 음식을 먹으면 두 숟갈만 먹으면 넘어가지가 않고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심각했어. 그러니까 심각하구나. 그리고 보니까 배를 만져보면 돌덩어리야. 다 그냥 속해서 다 변해 있는 상태라. 그래가지고 그분을 10kg 빠졌어요. 10kg 빼고 저처럼 똑같은 몸으로 이제 갔어요. 완전 정상으로. 이제는 그 대신에 음식은 막 함부로 안 먹어요. 지금은. 그러다 좀 건강한 채소들만 드시고 계시는데. 기계로 해갖고 뭐 지방 요즘에 끄집어내가지고 뭐 거기가 혹이 있다 막 성종량 떼내고 하면은 그리고 뭐 약물 치료하고 이런다 하지만 그건 결국은 면역성이 파괴되는 것이고 내가 기본적인 이런 친비한 육체에 흠집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가 치유가 어려워지죠. 갈수록 단식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이제 단식원 같은 데라도 가서 이렇게 남의 손을 빌려서라도 수술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단식은요 수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괴로워요. 이 독소가 빠지면 머리도 아프고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 칼을 안 댄 수술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이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한 20일만 지나면요 알게 돼요. 아 지금 어떻게 이제 내 몸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이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눈동자부터 일단 이런 데가 순환이 되기 때문에 눈동자부터 이제 일단 맑아지고 이제 이게 모세혈관이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이 이렇게 빨갛게 되는 거예요. 빨리. 네. 이게 혈관이 좀 깨끗하면은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순환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지름이나 안 좋은 찌꺼기들이 꽉 막히기 때문에 일로 못 가요. 호흡이 못 가요. 그렇다고 호흡을 길게 하느냐, 길게 할 만큼 운동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현대인들이 정말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식할 때 호흡을 저는 깊은 호흡을 가르치죠. 스님 보니까 원주 사실 강원도 원주. 네, 원서. 저도 강원도. 아 그러세요? 저는 이제 홍천수 좀 자랐어요. 아, 예. 저 때는 호록골 뛰고 살았거든요. 아, 저도. 예, 강원도. 저는 원서. 이거보다 더 산골짜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집은 마을하고 마을까지 가려면 15리 걸어가서 내려가서. 사장님이었었어요. 저도 똑같아요. 아, 동지를 만나네. 당원대 화점민이 많았어요. 초등학교 이제 졸업하니까, 전 이제 중학교를 이제 면단의 소재에 이제 중학교 하나 있으니까, 친척 집에서 다니면서. 근데 이제 정부에서 그때 화점민을 이제. 맞아요. 나가게끔 했죠. 해가지고 그 몇 년도에서 70? 74년. 그러니까. 네. 그때 저희들은 경기도로 갔어요. 아, 그랬구나. 예.
기차가 양쪽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건데,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소타나 치고, 엄마는 이불을 치고, 나는 학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아버지는 소설 치고 학교를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놀랬어요, 제가. 그냥 쫓아나갔더니, 그냥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친구 이런 것도 없이 따라가가지고, 경기도로 갔죠. 사점인들을 알아요. 얼마씩 보상해주고 다 나가게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그거 모르잖아요. 아버지는 뭐 그냥 좀 글이나 가르치고 뭐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 참 경기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3년 만에 또 다시 우리는 생계를 위해서 또 왔거든, 도시 쪽으로. 그럼 그때 어디로 가셨어요, 혹시? 그때 그거 가지고는 뭐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한 2만 원 받았습니까, 그때? 아니요, 그때 당시 한 40만 원인가 받았어요. 40만 원인가. 40만을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또 강원도 인제 또 꼴짝으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다시 인제로 가셨어요? 홍천에서 인제로 갔어요. 홍천에서 인제로? 네. 인제 그 빨강 다리 있는 그쪽인가요? 그 군부대 있고. 신남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면 양구. 아, 그래, 맞아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하나 넘으면 이제 그것도 골차군에 또 이사를 갔어요. 아, 거기 그럼 그것도 오지에서 사셨어요? 네, 네. 그러면 시골에서 사셔갖고 어렸을 때는 그래도 건강하게 그런 풀떼죽 그렇죠. 먹고 사셨을 텐데, 네. 강원도에서. 뭐 어렸을 때는 아주 건강하게 해서.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몸이 이렇게. 뭐, 결혼할 때도 괜찮았고, 이게 시작된 거는 한 6, 7년? 6, 7년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섭생이 좀 도시로 오면서 바뀌셔서 그런 것도 있죠? 뭐를 좋아하셨어요, 그동안에? 네. 저는 뭐 다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 고기를 그렇게 많이 즐겨 먹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좀 과식을 좀 하는 편이었어요. 네. 한번 이렇게 좀 많이 드시고 뭐 많이 드는 거 있고 하면 좀 이 식탐이 좀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어지러 귀에서 막 맹맹거리는 소리 나는 거. 그래도 이석증이 생겨서 이제 뭐 병원 한번 가보고 별 이상 없는데 그래서 뭐 유튜브 이제 체조 같은 거 이렇게 좀 해주고 하니까 한두 달 이상 낫더라고요. 그들 좀 한두 달 있다 보니까 또 이명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명도 한두 달 걸려서 이제 그것도 이제 체조 막 유튜브에서 찾아서 체조하다 보니까 그 이명도 잡아지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한 1년쯤 있다가 지금은 한 3년쯤 됐죠. 3년 전에 이 그 건강검진제 하다 보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좀 수치도 좀 많이 높고 또 어떤 그런 이 동맥경화나 이런 거에 좀 주의하라 뭐 그런 심혈관 이런 쪽에 좀 주의를 하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또 제가 부정맥이 좀 있더라고요. 부정맥이 이렇게 그것도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는 뭐 이게 그것도 수치가 있는데 뭐 1에서 한 10 정도까지 있는데 2 정도 되니까 뭐 약해서 이 정도면 못 느낄 텐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느끼게 되니까 좀 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지압법도 좀 해서 조금은 소화되고 하는 건 나아지는데 근데 느끼는 거는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단히 먹고 좀 몸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쪽 바꾸지 않으면 어렵죠.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병원에서 이제 진찰 받고 병원을 찾아가는데 요즘 아프면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거죠.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산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 체질적으로 옛날부터 강원도에 살았고. 그렇게 벗어나질 않았어요. 자연을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고 좀 잠시 타락했을 때 나의 타락한 인생일 때는 그때 대학교를 내가 좀 늦게 가는 바람에 그때 이제 좀
조금 내가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그런 걸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안 좋더라고. 벌써 그게 어떻게 오냐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그리고 잘 때 지가 오더라고. 아, 예, 맞죠. 지가 오는 현상이 있어요. 좀... 그 다리에 왼쪽 다리에 막 갑자기 마비가 오니까 한밤중에 한참을 털어야 막 그게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병원에 갔더니 콜레스테롤이 200이 넘으면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스탑. 저는 약은 안 먹겠고 내가 이거를 한 달 안에 내가 하는 식으로 하고 치료를 해서 안 될 때 그때 제가 약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시래요. 그래서 딱 내려갔는데 60몇도 안 됐어요. 그 LDL 콜레스테롤인가? 그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뚝 떨어진 거예요. 200 밑에서 67이니까 아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뭘 드셨어요? 막 계속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식사는 거의 이제 빵 종류 끊고 토마토랑 이렇게 이제 좀 많이 먹었다. 야채랑.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못 믿겠으니까 한 번 더 오라 하더라고. 그 다음 하는 거 또 당연히 70 몇밖에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아는 거죠. 아 이게 그럼 제가 그때 이랬어요. 그럼 제 콜레스테롤 높으면 약을 먹기 시작하면 어때?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거야. 한번 먹고 끝까지 먹어서 해줘야 되는 거라.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계속 죽을 때까지 약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저는 스스로 거부를 했고 그때 이제 내가 아 좋은 건 아주 좋은 음식들을 그 어느 정도 몸이 회복하고 나면 어쩌다 한번 먹는 거야. 금방 해독을 하는데 너무 만약에 이런 방에 몇 개가 짐이 더 들어온다고 해서 몇 개만 또 치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꽉 차 있는 방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겠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진짜 음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약이 없다는 생각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콜레스테롤 심할 때 제가 유일하게 먹었던 기름은 올리고 오일 말고는 안 먹었어요. 네. 지금은 올리고 오일보다 더 좋은 게 들기름이에요. 생들기름. 생들기름. 예, 그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게 생들기름이고요. 그 외에는 기름 종류는 쓰면 안 돼요. 간에서 기름을 만들어내거든요. 콜레스테롤을. 예, 뭐 다 들어있거든 음식에 다 지방이. 그래서 일부러 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먹어야 할 음식보다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잘 지켜야 된다. 쓰레기를 버리려고 치우고 있는데 자꾸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렇겠죠. 네. 그래서 모든 쓰레기가 시작점이 뭐냐면 기름 지방이더라고요. 안 좋은 튀김이나 뭐 이런 종류의 끈적끈적한 점액질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다 붙더라고요. 뭐 우리가 말하면 방부제라든지 이런 나쁜 음식들이 있잖아요. 모든 음식에는 다 첨가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첨가물들이 붙으면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염증이 생기니까 이 주변을 이때를 다 초토화시키고 다 안 좋게 만드는 거라. 만약에 여기가 쓰레기가 한번 쓰레기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누가 한 사람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 쓰레기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쥐도 끓고요. 막 벌레도 끓고요. 구데기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이렇게 구데기 같이 이렇게 막 여기 점액질이 붙어갖고 막 있다가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요. 그 주변을 다 나쁘게 만들죠. 환경이 더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붙은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 장기들도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간 해독을 해야 되니까 해독도 안 되고 췌장은 지방이 오면은 이거를 소화시키려고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이 효소를 못 내놓는 거라. 왜? 여기 다른 지방들이 붙어가지고 활성화를 못 시키는 이게 뭔가 이제 꽉 눌러놓으면 위에 우리가 우리 장기 위에 뭐가 꽉 지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지방간 있잖아요. 지방간. 네, 네. 지방 위에 더 지방이 많으면 췌장으로도 가고 간으로도 가고 폐로도 가고 온 몸을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이소성 지방이다 이러거든요. 이런 거를 변했다. 변질이 되는 지방이 변질이 돼갖고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소성 지방은. 없애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나 제가 이 마비가 왔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 걸러오더라고요, 밤에. 근데 이제 음식을 가리고 나서는 한 이틀에 한 번 오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 금방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단식을 시작하고 나니까 한 달에 한 번 오더라고. 근데 한 1년간 막 몸이 완전 정상으로 다 돌아오니까 이제 아예 증상이 없어졌죠. 이제는 아예 그런 증상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게 음식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에서 수분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72%가 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물을 잘, 좋은 물을 잘 드셔야 되는데 물이 들어가지만 이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산소가 또잘 운환하게 호흡을 해. 호흡이 잘 돼야 되거든. 호흡이 안 되면은요. 예, 호흡이 안 되면은 보세요. 이렇게 하면 한 호흡에 온몸을 다 확산시켜서 다 전체가 다 돌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아픈 사람은 코 호흡이라든지 가슴 호흡밖에 못해. 많이 맞아. 스님 답답하대. 왜? 호흡이 다 이런 쪽으로 호흡이 다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물을 좀 작게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지만은 2끼 이상 먹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지금은 한 아침 안 먹은 지는 이제 한두달 됐어요. 저녁까지 안 드셔야 되는데. 아, 저녁. 예.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이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려면은 18시간의 간헐적인 단식 시간, 그러니까 공복을 유지해야 돼요. 저번에 제가 내원사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내가 느낀 건데 한 끼를 먹었는데 한 끼가 다 소화되는 시간이 길게 해서 10시간을 잡아야 돼요. 기름기를 안 먹어도 10시간이에요. 두 끼니까 거의 아시 만약에 9시에 먹으면요. 몇 시, 10시, 11, 12, 1, 2, 3, 4, 5, 6, 7, 아침 7시, 8시간이 돼야 소화가 다 돼요. 근데 어때요? 아침 시간에 또 먹는 사람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장이 휴식이 없다. 사람들이 맨날 일만 하고 어떻게 돼요? 대모하잖아. 인간들도 8시간 이상은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 왜 인간이 8시간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하면서 왜 장기는 20시간씩 막 18시간씩 일을 시키냐는 거지. 그래서 나는 장기의 일하는 시간을 8시간 주는 게딱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은 만약에 아침 10시라면 10시에 만약에 한 끼를 먹었다면 저녁에 꼭 4시 사이에는 그 시간 지난 시간에는 뭐 과일 한 쪽도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평균적으로 그냥 경쾌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 8시간을 본다면 우리 장기도 열심히 일하는 시간을 8시간만 주자. 근데 8시간이라 그래도요 3시에 우리가 뭘좀 먹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 뒤에 시간에는 또 소화시켜야 돼요. 이게 저녁에 3시에 먹었어도요, 새벽 시간까지 소화를 해요, 얘들이. 근데 이 장기가 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장기가 어쨌든 이 지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는, 이좀 병이 들은 상태일 때, 장애, 뭐, 이게 여기 장애물들이 많이 끼어 있는 장기들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더 아침까지도 꾸역꾸역거려. 그러면서 또 먹어. 인간이 진짜 몰라요. 몸의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근데 몸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만 드러내는 거거든, 인간은. 나 이거 먹고 싶어. 내 좋아하는 거네. 실컷 먹지 마. 뭐, 잘 많이 먹는다면 때깔도 좋잖아.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는데 많이 먹자. 장기가 얘가 하는 일은 생각도 안 해. 실컷 자기는 입으로 맛있다 먹어놓고는 딱 돌아서면서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 먹고 싶었던 욕망이 입안을 들어가는 순간에 더러운 어떤 소화시켜야 될 장애물로 생각하거든. 그 얘들이 너는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이씨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아이씨 불편해 죽겠네. 타박을 하는 거야. 빨리 소화시키라. 얘하고 교류가 안 되는 거야. 장기하고 나하고는. 왜 교류를 못 해? 고영주가 일하는 사람하고 서로가 커뮤니티가 안 이루어지면은 일하는 종업원들이 도망친다니까? 일안 해. 아니면 볼 때만 일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요.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 완전히 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만 시키면은 볼 때는 일하고 보지 않을 때일안 하다지. 우리 장기도 그런 거지. 주인이 좀뭐 그래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산소호흡도 하고 막 운동도 조금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지가 그래도 좀 나한테 신경 좀 쓰네 하고 있잖아요.
얘들이 그래도 좀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면 약간 움직이려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인이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소화가 안 되지 들어 놓아버리잖아요. 그럼 야별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같이 잠잡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눕고 싶고 자고 싶지. 장기가 힘드니까 장기도 잘 나는데 그 주인이 잘못하는 거거든. 좀 움직여. 그래도 가볍게라도 움직여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 얘들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호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산소호흡까지 안 들어와. 그러니까 이 장기가 죽을 지경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얘들이 안 하려고 일을 안 하려고 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체가요 다 일맥상통하더라. 명품회사에 삼성이나 명품회사들이 사원복지를 신경 쓰잖아요. 그 자기 그 일하는 사람 아니고 그 가족까지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막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어쨌잖아. 그리고 나와서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얘들 장기들은 얘는 돈도 안 받고 진짜 지금 뭔 죄냐고 여기 붙었다고. 그 주인이 지금 착한 주인 만나면은 오늘 하루 그래 과일만 먹고 좀 멈춰주면 좋은 주인도 있는데 그러지 맨날 그것도 그냥 자기 원하는 거 그냥 먹는 거거든. 밥에 막 라면 끓여 먹고 어? 켄터키 치킨 주문해서 그냥 뜯어 먹고 그런 것도 자기 주인이 자기 아, 의식이 개발이 안 되니까 전혀 밖으로만 욕망을 추구할 뿐이지 자기 내면에서 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더라. 그럼 다 죽는 거야 둘이. 이 고영주나 이 고영주 있잖아. 이 의식이 고영주거든요. 고영주나 요 밑에 어쨌든 얘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 이게 오장육부 이 장기들이 미세한 모든 장기들이 다 개고생하는 거라 주인 잘못 만나면. 그래놓고는 아프면은 어디 가서 찌고 쬐고 약 먹으면 된다 하지만 약 먹으면은 어 면역 이게 아군조차도 다 죽여버리는데 어? 굉장히 황생계 이런 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더 없어지니까 더 나빠집니다. 땅이 오염된 땅에 멀침으로 그냥 숨을 공기가 안 통하는 그 땅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걷어내고 그렇게 공기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말이면 햇빛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분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흙, 완전히 부들부들한 흙이 되는 시간이 꽤 걸려요. 2, 3년 걸려요. 예.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네. 딱딱하게 굳어, 석회성 굳어지거든. 산소가 들어가지 않고 영양분만 많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호흡도 길게 하고 음식물을 작게 먹고 굉장히 건강하게 식생활이 바뀌면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좋아지진 않겠죠. 맞잖아요. 약도 뭐 금방 좋아져.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렇듯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내면의 육체에 대한 자각이 심도 깊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몸에 안 좋은 짓을 안 하게 돼 있어요.